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Station Z. 저는 레원입니다. 음식에 어울리는 음료를 곁들이는 걸 페어링한다고 하는데요. 달달한 케이크에 아메리카노, 느끼한 피자에 맥주, 이렇게 페어링이 좋으면 그 맛이 두 배, 세 배는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곳의 셰프인 저, 레원, 여러분의 기분을 새삥처럼 두 배, 세 배, 아 이게 이렇게 해야 되구나. 두 배, 세 배, 네 배 끌어올릴 맛있는 토크와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신곡을 페어링 해드릴게요. 레원의 원래 이름이 레원. 스테이션 제트 원래 이름이 레원. 오늘 첫 곡은 세이의 Mind Your Business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추억이 어린 무언가를 계속 들여다보고 간직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새로운 것들을 사거나 볼 때 이전까지는 없던 감정을 느낄 때가 있죠. 아, 저도 요즘에 그 요즘 띠부띠부실 아십니까? 이제 다시 띠부띠부실이 들어있는 빵들이 재출시되고 있는데 처음 제가 사보고 이제 모으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그 모으는 강박적인 재미가 있더라고요. 역시 처음 하는 것들은 다 신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새로운 기분이 들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데에는 새로 나온 앨범을 듣는 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사실 그거 알란가 몰라. 그래서 이번 주 시작으로 원래원 따끈따끈한 새 앨범을 들고 돌아온 힙합 R&B 씬 최고의 아티스트를 모시려고 하니까요. 오늘부터 힘차게 한번 가보자고.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목요일인데요. 0152님께서 썸남이랑 전화하다가 끊고 바로 라디오 보러 달려왔어요. 썸남이랑 전화하다가 끊고. 오, 그럼 썸남이 아닌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네. 0323님께서 레디 그거 아세요? 한국은 사면이 바다예요. 동해, 서해, 남해, 장래원 사랑해. 오늘도 알찬 한 시간 잘 부탁드립니다. 아, 이런 거 보내지 마세요. 에? 5225님 영어방 알바생에서 라디오왕 레디 오늘 방송도 기대합니다. 5604님께서 레디 방금 레디 하이파이브 챌린지 춤추신 거 아주 잘 봤습니다. 레디의 산낙지 바이브 덕분에 아주 행복하네요. 웃음 치료 감사합니다. 아, 이게 그 땡절스라는 지금 신인 그룹이 데뷔를 했는데 제가 또 하이파이브라는 곡의 챌린지를 추고 왔습니다. 아, 오늘부터 시작되는 원래원의 새 앨범 특집. 이번 주에 새 앨범을 들고 돌아온 짜짜 박박 그 잡채. 아, 근데 이런 말 요즘 안 씁니다. 게스트분들과 함께합니다. 바로 싱어송라이터 세이님과 함께 하이오뮤직의 트레이드엘님을 모셨으니까요. 두 게스트분께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문자 얼른 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샵891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어플 콩 마이케이는 무료고요. 스테이션 Z는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 스테이션 Z 채널 통해서도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많이 보러 와 주시고요. 스테이션 Z 공식 인스타그램 스테이션 Z89.1도 많이 팔로우 해주세요. 팔로우 하신 분들은 보셨겠지만 저 레원이 출연하는 2022 라이트업 페스티벌 티켓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무려 10분께 1인 2매 총 20장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인스타에서 참여 방법 확인하시고 페스티벌 놀러오세요. 여러분께서는 레원의 원래 이름이 레원을 듣고 계십니다. 아, 제가 요즘 한강을 뛰는데 한강이 너무 지루해가지고 그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Station Z. 저는 원래 이름이 레원입니다. 스컬.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자 머리가 하늘까지
와, 부금 선정 새 앨범들을 소개하는 시간. 레원과 새 앨범들. 대스트리밍 플랫폼 시대, 땡톡 시대가 열리면서 우선시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앨범 발매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앨범 단위의 결과물을 발표하며 많은 장르 팬들의 귀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아티스트가 있으니 그런 아티스트들을 소개하기 위해 원래원 새 앨범 특집으로 이지고 오늘은 따끈따끈한 새 앨범을 들고 온 분들을 한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우선 바로 오늘, 와 저도 방금 확인했는데 21트랙 말이 됩니까? 21트랙이 담긴 따끈따끈한 정규 2집 시네마를 발매한 R&B 싱어송라이터 세이누님, 그리고 10월 28일 풋풋한 감성으로 가득 채운 EP 러브메이즈를 발매하게 되는 트레이델, 두 분 원래원 청취자분들에게 인사와 자기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R&B 싱어송라이터 뮤지션 세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이오뮤직 트레이델입니다. 반갑습니다. 트레이델님은 두 번째시고. 맞아요. 세이누님은 오늘 첫 번째이십니다. 네, 맞아요. 자주 오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한번 해보시고 재밌을 거예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새 앨범 특집이라서 그런지 모신 아티스트 분들도 신선, 조합도 신선, 음악도 신선, 그 자체인데 그런 김에 앨범 이야기로 어색함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레원이 생각하는 새 앨범을 이제 듣는 매력은요, 뭔가 그 저도 그 음원 플랫폼에 새 앨범이 뜨면은 이제 뭐 좀 다 눌러보는 편인데 역시 그 노래를 처음 들을 때 그 설렘이 있잖아요. 네. 그 설렘이 가장 크지 않을까. 네. 그리고 신선한 게 항상 나오니까. 네. 그런 기대를 하면서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앨범을 만들고 있는데. 네. 역시 그 앨범을 자주 내시고 많이 내시는 분들을 보면 항상 존경스럽고 네, 멋있습니다. 제가 또 집 가서 쭉 돌릴게요. 21곡. 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분들이 이제 두 분을 환영하고 계신데 데이띠님이 세이씨 이번 앨범 너무 좋아요. 멋진 아티스트 세이 파이팅. 아유, 감사합니다. 데이띠, 닉네임이 굉장히 귀여우시네요. 네이밍에 한 표 드립니다. 네. 2339님께서 트레이델 저번 겨울에 원래원 왔는데 추워질 때 다시 오셨네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2월 달에 왔잖아요. 그때 진짜. 지금 이제 다시 추워질 때. 시간 진짜 빠르다. 네, 더울 때도 또 올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트레이델님은 계속 그 여성 아티스트 분들과 계속 함께 오시네요. 그러게요. 저번엔 네. 제이미 누나랑 하고 이번에는 세이 누님이랑. 네, 다음에 또 어떤 분이랑 오실지. 세이유 러브미님께서 세이님 라디오에서 오랜만에 보네요. 아티스타 게임도 재밌게 잘 보고 있어요. 화이팅. 아티스타 게임 요즘 핫하죠. 저도 이제 SNS로 염탐하고 있는데 약간 그 뭐라 해야 돼, 주식 같은.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9777님이 DJ 장래원 화이팅, 승훈도 화이팅. 세이 누님은 안 적어주셨네. 이놈 나쁘네. 네, 세이 누나도 화이팅. 네, 세이 누나도 화이팅. 일단 오늘은 새 앨범 특집이지만요, 먼저 두 분의 근황부터 감으면서 앨범 토크 차근차근 풀어 나가보겠습니다. 일단 원래원의 첫 출연이신 세이 누님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세이노님은 주식 투자를 하듯 아티스트에게 투자를 하는 땡넷의 새로운 서바이벌 프로그램 아티스타 게임에서 활약 중이십니다. 네. 세이노님, 서바이벌 프로그램은 첫 출연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아티스타 게임에 출연을 결정하시게 된 뭔가 결정적인 계기, 조심스럽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제가 한 달 좀 넘는 시간을 고민을 했어요. 이걸 네. 나가야 하나 말아. 왜냐면 제가 미디어 방송 이런 출연에 대한 네. 게 조금 무서운 게 있어요. 저는 이렇게 그냥 좀 그러니까 앨범을 만드는 사람이라서 네. 약간 이게 그러니까 제 3자의 입장에서 내가 그러니까 좀 모습을 보여야 하는 내 얼굴을 보여야 하고 이런 게 조금 방송 미디어를 탔을 때 내 의도와는 좀 다르게 비춰질까봐 뭔가 말도 조심해야 되고 더 뭔가 좀 이렇게 좀 틀이 있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그래서 엄청난 리스크죠. 그게 자기가 네네네. 엄청 뭐 자연스러운 모습도 보여주고 나는 괜찮게 보여줬다 생각했는데 이게 나가면 또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좀, 네. 그게 조금 좀 무서웠는데
이번 이제 전기를 준비하면서 좀 새로운 환경에 내 스스로를 놔둬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좀 느끼고 되게 네. 좀 뭔가 경쟁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지만서도 뭔가 새로운 분들을 만나고 좀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네, 만나고 싶어서 나가게 된 것 같아요. 좀 괜찮으셨나 봐요. 직접 나가보니까. 네. 그럼 촬영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막 경쟁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들 좀 패밀리십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업계에 좀 음악을 했던 분들, 앨범을 냈던 분들이 네. 많이들 나오셔가지고 제가 거의 절반 이상은 원래 알던 친구 인맥들이 많이 나오셔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약간 명절 느낌으로. 맞아요. 저도 네, 뭐 뭔가 그래도 자주 봤던 분들이 많이 네네네네. 나오셔가지고 뭔가 맞아요. 되게 뭔가 정이 가더라고요. 프로그램 자체.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다음 주 공개되는 팀 세이의 초대. 네. 준비 과정은 좀 어땠나요? 다행히도 제가 멤버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좀 넓었었는데. 네. 너무 마음에 드는 멤버분들로 잘 셀렉을 하고 또 이제 편곡 과정에서 제가 다 리딩을 하면서 너무 만족스럽게 나온 것 같아서 사실 결과가 어떻든 즐기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방송을 이제 정확히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네. 이게 팀이 원래 없다가 이제 생긴 건가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아직 공개가 안 됐나요? 네네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팀에 본인이 생각하는 이 포인트가 있을까요? 세이가 왜 이 멤버들을 뽑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네.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에 꼭 보기 바랍니다. 네. 네, 이제 트레이델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트레이델님은 사실 10월에 선공개 싱글을 내시면서 여러 프로모션 영상을 공개하셨는데요. 네. 일단 정찬성 선수님께 로우킥을 맞았습니다.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제 제가 10월 7일에 나온 앨범 프리릴리즈 싱글이 흔들리지 않은데 제목이 네. 이제 그 제목으로 뭔가 좀 재밌게 풀 게 없나 해가지고 저희 하이유뮤직의 형 누나들이 아이디어 내셔가지고 네. 찍게 된 건데 거기 이제 코리안 좀비 형한테 로우킥을 네. 맞고 안 흔들리기를 하자. 안 흔들리셨어요? 근데 신선하다. 흔들렸죠. 흔들렸어요? 흔들렸죠. 처음에 이제 두 번을 맞았는데 네. 처음에는 이제 잘 버티다가 네. 두 번째 이제 형이 제대로 때리시니까 이게 다르더라고. 그 몇 퍼센트 파워로 때리신 거예요? 거의? 한 절반 으로 때리신 것 같은데 무너지더라고. 그러니까요. 풀 파워로 맞으면 좀 아니고 그러니까 또 컨텐츠니까 네. 아마 한 절반으로 때리셨을 텐데 네. 엄청 아팠다. 근데 그것도 제가 네. 그 뭐야 보호해주는 그거를 들고 있던 건데 그게 만약에 없었다면 혹시 맞았다면은 진짜 여기 그거는 못 나왔죠. 네, 못 나오고 지금 병원이지 않을까. 네. 하이웨어뮤직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이제 간다는 네. 정찬성 선수님의 체육관. 네. 또 거기 가가지고 운동을 혹시 제대로 배워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배워본 적은 없는데 배워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네. 이제 가면은 굉장히 힘들 것 같아가지고 또 형 표정이 오라고 하는데 그게 두려워가지고 안 가고 있고 말은 계속 간다 하죠. 다음에 네. 갈게요. 형 저 진짜 가려고요. 진짜. 이제 갈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진짜 가려고요. 진짜 가려고요? 네. 여기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가겠다고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네. 올해 가는 걸로. 올해는 내년에 제가 꼭 갈게요. 내년 초에. 네. 네, 내년에 가는 걸로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정찬성 선수님 말고 이제 또 하이유뮤직의 선배이자 사랑하는 형 PH1 형님. 네. 트레이델이 생각하는 PH1 형님은 실제로 어떤 형인가요? 실제랑 그 미디어에 노출되는 준원이 형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되게 무해하고 무해한 느낌. 네, 무해하고 되게 착하시고 한번 촬영 제 앨범 때문에 촬영 네. 같이 했는데 준원이 형이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오신 거예요. 너무 귀여웠고 네. 끊임없이 무해하다. 네, 진짜 무해해요. 계속 무해하니까 무해비우스의 띠? 광고 지금 못 보죠? 네, 죄송합니다. 네. SNS 싱글 홍보 영상에서 전 여친 전화를 안 받고 뉴진스를 선택하셨습니다. 네. 네, 이 좋아하는 뉴진스의 노래가 있습니까? 뭐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하고 어텐션 좋아하고. 솔직히 이번에 그 앨범 네 곡 자체가 다 잘 돼가지고 네. 맞죠? 제가 앨범을 그리고 사비로 이야 여진 여진. 근데 이게 진짜 뭐 네. 막 비주얼적으로 좋아가 아니라 진짜로 그
그 프로모션과 네. 그런 방법과 컨셉이 너무 아 모든 거를 사랑한다. 네, 너무 대단해가지고. 어 그럼 하이보이 혹시 춤 아세요? 어 모릅니다. 아 여기서 모른다고 하는 게 있기 없기. 아 노래는 알고. You're my chemical life boy. 오케이 노래 불러주는 걸로 퉁쳤습니다. 네. 그럼 최애 멤버 한 명 꼽자면? 최애 멤버 하 이거 뭐 하나 둘 셋. 민지. 민지 좋습니다. 저도 민지요. 아 형도. 네. 와.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쯤에서 10월 초에 발매된 트레이델님의 흔들리지 않아. 네. 흔들렸지만 흔들리지 않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폴킴님이 피처링 하셨고요. 네. 소개 한번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내일 발매되는 제 앨범 애프릴 릴리즈로 나온 노래이고 네. 폴킴 형이랑 만든 거고 흔들리지 않겠다 이런 연인 관계의 귀여운 노래입니다. 아 연인 관계의 노래요? 그렇죠. 뭐 어디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너한테 흔들리지 않겠다. 아 너한테 흔들리지 않겠다? 네. 어떡해요 뭐 꼬시는 그런 거? 뭐 꼬시는 거 아니고 이제 약간 귀엽게 티격태격. 아 티격태격 그런 내용이에요. 오 좋은데요?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델님의 흔들리지 않아 피처링 폴킴 듣고 오겠습니다. 네, 트레이델님의 흔들리지 않아 피처링 폴킴 듣고 왔습니다. 아 문자들이 쏟아져 오고 있는데요. 이응 이응님께서 승훈이 모자 귀여웡. 어 모자가 귀엽다고. 어 모자 귀엽네요. 아 고마워요. 오 드웰이님께서 트웰님 핑크 미니 예뻐요. 핑크 미니언즈 같아요라고 하셨습니다. 미니언즈 아세요? 아 알죠. 미니언즈 그 눈 한 개 달린 어, 맞아요. 노랑 눈 한 개 다 눈이 하나인가? 응. 아닌가? 두 개인 것도 있고 두 개인에도 있고. 아 고마워요. 네, 3761님께서 레디 혹시 트웰님한테 색을 다 뺏겼나요 하셨는데 이분이 이 드립을 잘 모르시는 게 저도 색이 아주 있는데요. 저도 이게 약간 검은색과 하얀색 있을 때 하는 말 아니에요? 아닌가? 저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몰라요? 것 같아요. 아, 저희 세대는 잘 모릅니다. 그 얘기를. 네. 네, 윤미진님께서 요즘 날씨에 찰떡 같은 노래네요. 캬, 맞습니다. 고마워요. 흔들리지 않아. 앞서서 근황 토크를 나눠봤으니까요. 이제 각 뮤지션 분들의 새 앨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쓱 감아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세이누님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2017년에 데뷔한 세이누님은 사실 작사, 작곡, 안무 창작, 퍼포먼스 디렉팅, 아트워크, 아, 왜 이러지? 죄송해요. 아트워크 작업 등등을 직접 하고 있는 셀프메이드 싱어송 라이터인데요. 세이누님, 이렇게 본인이 모든 것을 직접 담당하고 디렉팅하는 특별한 까닭이 있을까요? 저는 제 걸 스스로 다 1부터 100까지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는 성격인데 네. 그 창작하는 과정이 다 너무 재미있기도 하고 제가 실제로 다 해낼 수 있는 파트들이어서 네, 다 모든 파트들을 다 제 새끼처럼 와. 케어하다 보니까 약간 사서 고생하는 스타일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약간 그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네. 예전에 그 PD가 꿈이었거든요. 방송국에 들어가는 게 꿈이어가지고 혼자 다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어딘가에 소속이 되면은 자기 역할 있잖아요. 맞아요. 욕심이 제가 또 많아가지고 막 혼자 다 하고 싶어서 래퍼가 됐어요. 그런 욕심이 항상 있으시면 어디 가서든 네, 네. 좋습니다. 네. 곡을 만들 때 항상 이제 가사를 먼저 쓴다고 하는데 네. 가사를 먼저 쓰고 멜로디를 붙이는 식이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는 네. 가사를 먼저 쓰고 탑라인이나 이제 좀 트랙 작업을 하는 편인데 네. 그 이유는 트랙이랑 이제 탑라인을 먼저 쓰고 가사를 쓰는 경우도 있긴 하나 네. 그렇게 가면 좀 더 음악에 맞추다 보니까 음절이랑 이런 게 좀 한계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제 얘기를 가사를 먼저 쓰고 그 탑라인이랑 트랙 작업을 후반부로 넣어버리면 좀 더 내 얘기에 집중할 수 있는 네 환경이 생기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약간 그렇게 하고 이제 음악에 입히면서 뭔가 또 수정을 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되게 그러면 조금 더 좀 집중할 수 있을 것 네네, 같아요 내용에. 아, 탑을 나중에 네. 만드시는구나. 네, 가사를 네. 먼저 쓰고 탑라인을 그거에 맞춰서 탑라이닝을 하는 편이에요. 약간 네. 좀 드문 방식이죠. 맞아요. 보통의 방식과는. 네. 그럼 혼자 이제 모든 것을 담당하다가 담당하다 보니까 때로 이제 버거운 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땠나요? 버겁지 않고 재밌어요 다. 네, 버거우면 사실 이게 어느 정도 갔다가 이제 한계치라는 게 네. 생길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열어놓고 아 내 거니까 재밌게 하자 약간 이런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버겁지 않으시군요. 네. 그럼 버건디 vs 햄버거 하나 둘 셋. 버건디. 어 감사합니다. 아니 바로 나온 이 대본에 없는 거죠? 네. 무슨 포인트였죠? 아 이게 버건디와 그 햄버거에 네. 연관성이 있나요? 내용이 이제 다큐 느낌이다 보니까 어. 제가 말랑말랑하게 하기 위해서 아, 또 이 MG 라디오잖아요. 어. 저 또 MG 세대 대표로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리고 그런 고생 끝에 네. 직접 만들었던 안무 퍼포먼스 네. 디렉팅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나요? 전 이번에 나온 정규의 2집 앨범에 아. Talk to me nice라는 곡이 네. 타이틀곡인데 네. 거기 이제 댄스 브레이크 파트에 직접 어. 다 안무를 짜서 아 진짜요? 네, 티칭을 했어요. 와 궁금하다. 네. 그러니까 네. 오늘 나왔으니까 이제 저나 트레이델 네. 씨는 아직 제대로 못 보셨잖아요. 네. 끝나고 이제 저도 청취자의 입장으로서 저희 다 같이 한번 보는 걸로 네 좋습니다. 네. 네. 안무 크. 뒤에 또 나오죠. 라이브인가? 네네네. 네 맞죠. 네. 어, 또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부분이 있나요? 뭔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준비하거나 뭔가 배우는 제가 지금 원래 그래픽 디자인을 좀 오래 했었는데 거기 이제 패션 디자이닝이랑 그래피티를 좀 오래 했었거든요. 어. 근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3D 그래픽을 좀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3D 그래픽? 네. 와. 네 클래스를 열심히 배우고 다니고 아, 진짜요? 있습니다. 네. 하, 그냥 김병만이 아니십니까? 진짜로 요 정도면 네. 아, 김병만 달인이시네요. 선생님이 네. 목표입니다. 네, 저도 네. 그 진짜 가장 어렸을 때 좀 항상 나도 달인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네네. 저희는 다 젊잖아요. 다 MG니까 저희 한번 해봅시다. 네. 40살까지 네. 가봅시다. 이렇게 네. 다재다능한 셀프메이드 싱어송라이터인 만큼 세이노님은 우원재, 크러쉬행님 등과의 협업 스눕독 행님을 비롯한 글로벌 뮤지션과의 작업, 엑소의 백현님, 트와이스와 에스파 분들까지 여러 K-POP 그룹의 작업에도 참여하셨는데요. 세이님, 여러 뮤지션과의 많은 작업 중에서 가장 음악적으로 성장했다고 느꼈던 그런 작업이 있다면 혹시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스눕독 앨범에 피처링으로 참여했던 게 가장 컸지 않았나. 왜냐면 스눕독이 이제 아시아 아티스트들을 본인 이제 글로벌 에디션에 넣고 싶다고 네. 피처링을 찾았던 과정에서 제가 이제 그 스눕독을 위해서 데모를 다 여섯 개 바로 하루 만에 네. 다 써서 다음날 보냈는데 와. 그 다음날에 또 연락이 오셨어요. 와, 바로 진짜요? 참여해달라고. 그래서 와. 그 과정에서 아 왜냐면 너무 레전더리 하신 분이고 너무 제가 듣고 잘하면서 너무 롤모델 같았던 그 분야의 아티스트였기 때문에 아 이거는 진짜 죽고 나서도 남길 수 있는 작업물이겠다. 와, 네, 많이 성장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래도 저희 오래오래 삽시다. 죽지 말고. 알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다음 날에 바로 이제 연락이 오는. 네, 네. 와 연락 늦게 왔으면 좀 잠이 안 왔을 것 같은데. 네, 그날 하루 잠을 못 잤어요. 진짜. 와, 그날 딱 하루 잠 뭐, 네, 안 자고 바로 와 네. 완전 설렜을 것 같습니다.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다재다능한 세이누님 이런 세이누님의 두 번째 정규 앨범. 시네마가 오늘 발매가 되었습니다. 모두 소리 질러! 세이노님, 시네마 앨범은 어떤 앨범이고 어떤 음악이 담겨 있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올해 서른이 됐는데 네. 제가 이제 저의 20대를 약간 기념하고 잘 가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 앨범이에요. 저의 20대 때 겪었던 모든 경험들을 토대로 네. 그걸 이제 다시 서른이 돼서 돌아와 보니 아 이건 어떻게 보면 나는 되게 화려하고 찬란했다고 생각을 했지만서도 너무 백지 흑백 스케치북이었기 때문에 여러 컬러를 입히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았던 그 저의 20대의 모든 경험들을 네. 음악으로 영화화시켜서 녹인 앨범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원래 시네마 이제 C로 시작하는 시네마 그 영화 단어에서 네. 제 이름에 S를 붙이고 이렇게 땡땡 두 개 이 포인트를 넣어서 저의 20대 를 표현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네마 아이부터 이제 시네마를 붙여서 시네마가 된 거거든요. 네. 시네마. 네. 이게 그 30 아니 그 시간이 금방 가나요? 그 30대가 이제 도착하셨잖아요. 아이고 눈 감아다 뜨니까 서른이던데요. 저는. 아이고 네. 저희도 금방 가겠구만요. 네. 네. 아이고 아직은 한창입니다. 네. 저분은. 그래도 저희는 이제 그 10년을 담으신 거잖아요. 네네네. 20대부터 네네. 30까지. 네.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저희도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네마.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21곡이라 네. 이게 그 뭔가 지루하지 않고 오래오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뭔가 어디 이동할 때 21곡을 다 틀어놓는 거죠. 쭉. 전곡 재생. 여러분들, 전곡 재생 하셔야 됩니다.
이번 앨범을 만드는데 네. 큰 영감을 준 네. 세인님의 할머니. 네. 네. 할머니분, 할머니, 할머, 뭐라고 하죠? 이, 할머님. 할머님. 네. 네. 할머님. 죄송해요. 할머니가 MG여가지고. 네. 네. 세인님에게 어떤 존재였고 어떤 영향을 또 주셨나요? 저에게 좀 인생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신 약간 저의 정신적인 멘토 겸 지주 같은 분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저는 좀 복잡했어요. 저희 20대가 네. 너무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금방 뒤떨어질 것 같은 그 긴장감이라는 게 항상 존재하는데 이제는 조금 그걸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좀 그런 시선이 생겼으나 네. 20대 때는 그게 너무 좀 복잡했어요. 막 쫓아가는데 너무 급급해서 제 앞밖에 볼 줄 모르는 네.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할머님이 뭔가 네. 조언을 많이 해주셨군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양 옆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한 그루의 나무가 아닌 네. 숲 속을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 좀 많이 알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할머니가 네. 2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돌아가는 과정을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네. 보면서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경험을 했거든요. 직접 보는 과정이. 네. 그래서 네 그게 아마 첫 시작점이 되지 않았나 네. 이 앨범에 좀 많이 그렇습니다. 담겨 있군요. 네네네. 그럼 이번 앨범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곡 작업이 있을까요? 저는 이걸 한 곡을 못 뽑을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너무 곡이 많기도 하고 8곡 10곡도 네, 아니고 21곡이라서 네, 그러면은 약간 네. 제 생각엔 Talk to me nice로 하시는 게 네네네, 어떨까요? 좋습니다. 타이틀곡이니까요. 네. 아무래도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Talk to me nice 안 들어볼 수가 없죠. 바로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Talk to me nice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타이틀곡에 대한 소개 살짝 부탁드립니다. Talk to me nice는 지금 현대사회가 굉장히 각박하고 되게 회색 빛깔의 면모를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네.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더 약간 그게 좀 더 드러나게 된 부분이 있는데 항상 상대방에게 Talk to me nice 한 사람이 되고 싶고 2인칭적인 시각에서도 Talk to me nice함을 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네 오. 이런 제목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일단 영어를 좀 잘하는데 네. 정확히 Talk to me nice가 무슨 뜻이죠? 정확하게 그냥 나이스하게 말해달라. 오, 네. 좋습니다. 라는 뜻이죠. 네. 사실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그렇다면 네. 세이누님의 Talk to me nice를 라이브로 듣고 오겠습니다. 라이브 준비되시면 신호를 주시면 됩니다. 네. Talk to me nice. 나이스하게 말한다. 가보겠습니다. Let's go. 와. 에이. 와 밖에서 지금 박수갈채가 와 감사합니다. 와 진짜 영화 같다. 와 진짜 감사합니다. 아 저 그냥 무슨 드립 쳐야지 하면서 처음에 듣고 있었거든요. 그 이제 노래 저거 캐치해가지고 막 멘트를 치는데 갑자기 몰입해가지고 다 까먹었어요. 와 세이누님의 Talk to me nice 듣고 왔습니다. 와 이거 yeah, Talk to me nice 이거 누구예요? 이거 남성분? 저 제 프로듀서 디즈 하는 분이. 와 다음에 혹시 이런 거 필요하시면 저도 잘하거든요. Yeah, Talk to me nice. 좋아 잘하시네요. 네, 저 다음에 써주세요. 좋습니다. 네, 네, 네 좋습니다. 문자들이 쏟아져 오고 있습니다. 장윤민님께서 음색 대박적. 스테이션지인님께서 와 라이브 마치 원래 원 세인님이 라디오 찢어버렸다. 근데 진짜 여기 라이브 찢는 곳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로 와 이선우님께서 세인님 라이브는 구멍이 좀 많네요. 황홀이라고 하셨습니다. 아, 저 약간 이런 거 좋아요. 네. BGM이 많이 준비돼 있어요. 황홀 이런 거 좋아요. 이주연님께서 세이 언니 라이브 치인다. 진짜 최고의 아티스트. 7300님께서 오와 목소리 대박. 와 감탄사밖에. 와 이런 느낌이죠. 3761님께서 세이호라고 하셨습니다. 세이호호호 좋습니다. 아 진짜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다음으로 못 넘어갈 것 같지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트레이델님으로 가보겠습니다. 똑똑 트레이델님 어느덧 네. 첫 번째 EP를 내신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갑니다. 네. 지금 돌이켜보면 본인에게 첫 번째 EP는 어떤 의미가 있는 작품인가요? 일단은 첫 번째 제 이름으로 나온 앨범이라는 거에 큰 의미 가 있는데 네. 지금 보면은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기는 해요. 그때 제가 저는 그냥
여섯 곡짜리 앨범 만들어야지 하고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음악 여섯 개 준비해가지고 가는 것밖에 없고 아. 앨범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는 모르니까 첫 앨범이라 좀 지금 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지금은 그냥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하고 좋은 추억이었고 지금은 좀 더 자연스럽게 앨범을 만드나요? 그때는 그죠. 이제 앨범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좀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앨범이 그때 저한테 사인해서 주신 파란 색깔 맞아요. 맞죠? 맞아요. 그 게리님이 타이틀곡에 피처링 하신 맞아요. 그 앨범 잘 듣고 있습니다. 이번 앨범도 내일 나오는 거죠? 네. 한번 쭉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총 몇 곡이에요? 피지컬에만 들어가는 노래 포함해가지고 9곡이고 스트리밍 발매는 8곡. 그럼 세이노님 곡까지 하면 30곡. 잘 30곡 풀로 들으면 몇 시간 걸리겠네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EP에서 혹시 아쉬웠던 점이 이제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래도 이거는 네. 그때 트레이델이 담겨 있어서 오히려 좋다는 그런 트랙 하나 꼽자면? 제가 목소리가 바뀌었는데 지금 앨범이랑 저번 거 들어보니까 그 18에 저를 기록한 것 같아서 그 네. 앨범에 그건 좋아요. 되게 앳된 톤이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톤이 아예 바뀌었나요? 앨범 통째로? 네. 어떤 톤인가요? 뭐 애기 톤이죠. 애기 톤? 애기 톤 좋습니다. 메가톤 이런 건 줄 알아가지고 네. 첫 EP를 내고 난 후에 트레이델님 네. 여러모로 이제 내외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네. 여러 변화 중에서 본인의 음악관에 큰 영향을 준 사건이나 혹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는 CK 형이 가장 큰 일단 제가 비주얼적으로나 음악적으로 네. 제일 존경했고 음악 시작할 때부터 네. 이제 앨범을 만들게 된 거나 그런 것도 처음에 이제 제가 피지컬 첫 앨범 만들어가지고 네. 갖다 드렸는데 네. 피지컬을 딱 보더니 형이 근데 이 신발은 왜 신은 거야? 했는데 제가 뒤통수를 딱 한 대 맞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럼 호기심이 많으시군요. 네, 저는 그냥 음악 준비해 가는 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고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걸 딱 그 말 한마디로 이제 그 사람이 앨범을 어떻게 만드는지 조금이나마 간접적으로 알게 됐고 많은 고민과 했죠. 고민들을. 그러게요. 그 신발은 왜 신는 거야? 저도 그런 거 들으면 좀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입혀주는 대로 입었는데. 그렇군요. 그럼 코로나가 이제 풀리면서 네. 여러 이제 라이브 공연도 하셨을 텐데 네. 직접 많은 관객들이랑 소통을 해보니까 어땠나요? 네. 저희가 또 데뷔가 네. 코로나 시국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가요, 느낌이? 오늘도 대학교를 갔다 왔는데. 다녀오셨군요. 너무 즐겁고. 네. 그냥 배터리 충전하는 느낌이에요. 뭔가 물 뿌렸나요? 물 뿌려달라 그래가지고 뿌리고 아직은 뿌릴 수 있는 추위죠? 네 아직은 네. 좀 미안해지더라고 조금씩 네, 이제 곧 있으면 얼어요 네. 뿌리다가 네. EP를 낸 후에 여러 음악 작업 중에서 음악적으로 가장 만족감을 준 작업이 있나요? 만족감을 준 작업 EP를 낸 후에는 이번 앨범에서 제가 어떤 곡이요? 지금 뭐해라는 노래. 지금 뭐해? 네, 지금 뭐해라는 1번 노래, 앨범 1번 노래인데 네. 거기에 이제 CK형 피처링을 받고 제가 눈물을 흘렸거든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어떤 느낌이죠? 그게 좀 이제 어쨌든 컴피를 같이 했는데 네. 그거랑 이제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진짜 제 개인 음악에 네. 피처링을 받으니까 이게 느낌이 다르더라고. 감회가 좀 새로웠겠네요. 네. 공백기 때 네. LA를 다녀오셨습니다. 네. LA 여행이 본인에게 영향을 준 부분이 또 있을까요? LA 가가지고 음악 이번 앨범의 절반 정도 노래를 많이 만들어 왔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죠.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막 제 바지 보고 막 I like your pants 막 이러고 진짜요? 이런 문화들이 그냥 너무 저랑 잘 맞고 와 되게 그럴까요? 좋아요. 약간 지금 딱 가면은 핑크 보이 이러겠네요. 그죠. 핑크 보이 이렇게. 네. 그런 느낌 좋습니다. 이런 트레이델님의 두 번째 EP 네. Love Maze가 내일 발매될 예정입니다. 네. 모두 Supreme. 이게 Supreme 이렇게 있어가지고 못 읽을 뻔. 네. 트레이델님. 네. Love Maze는 어떤 EP이고 어떤 음악에 담겨 있는지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러브 메이즈는 힙합 앨범은 아니고요. 네. R&B 팝 앨범이고. R&B 팝? 네. 제가 R&B 팝 음악을 원래부터 좋아했고 네. 하고 싶어 가지고 제대로 만든 앨범이고. 그리고 1번부터 8번까지 쭉 한 여자에게 쓴 앨범이에요. 누구예요? 누구?
아, 뭐 전에 만났다. 아, 비밀이군요. 네. 아, 비밀만은 아닙니다. 오. 잘 지내니? 잘, 어, 잘 지내니? 그 제가 어제 새로운 남자친구 생겼다는 그걸 들어가지고. 아, 진짜로? 어제 또 잠을 잘 못 들었는데. 아이고야, 아이고야, 어째, 어째. 우는 거 아니죠? 아, 괜찮아요. 아, 뭐 괜찮, 아, 괜찮긴요. 안 괜찮죠? 괜찮아요. 아, 진짜 괜찮아요? 네. 아, 난 안 괜찮을 것 같아. 네. 눈, 그래서 눈이 부어서 선글라스를 끼고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예요. 맴짓. 새로운 남자친구분도 잘해주실 거예요. 네. 행복하게 해주시겠죠. 아, 그러면은 첫 번째 EP랑 비교했을 때 네. 약간 목소리가 많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네. 그거 말고 또 어떤 점에서 좀 발전을 했을까요? 어, 일단은 이제 앨범의 제목부터 네. 그 앨범의 키워드, 컬러, 그리고 하나하나. 스타일링 모든 아, 거를 세이노님만큼은 아니지만 네. 앨범의 전반적인 거를 어? 다 제가 했죠, 구상을. 아, 그래서 좀 더 애착이 가겠네요, 확실히. 네. 어, 그럼 이번 앨범을 만드는데 큰 영감을 준 사람이 있거나 네. 가장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 혹시 CK님? 어, CK 형이 직접적으로 많이 조언을 주셨고 네. 그리고 제가 저스틴 비버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그런 비주얼적인 거나 이런 것도 많이 많이 어, 오늘 느낌이 있어요. 아, 제가 좋아해요. 제가 오늘, 많이 좋아해요. 오늘 저스틴 비버 느낌이 나요. 아, 외관에서 그래요? 지금 아마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신 분들이 아니 이거 트레이드가 아니라 트레이드 비버 아니야 이러는 거 아니에요? 고마워요. 네. 아, 진짜 느낌. 제가 많이 좋아합니다. 어, 저스틴 비버가 약간 영감을 많이 줬다. 네. 어, 좋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NG 뮤직비디오. 네. 네. 촬영 에피소드가 있을까? 이게 NG 뮤직비디오라는 게 노래 이름이 NG. 네. 타이틀곡 제목이 네. NG고 이제. 뮤직비디오라기보다 거의 약간 영화 같은 어. 느낌이고 이제 제이팍이랑 PH1이 피처링을 참여했는데 어. 그 둘이 촬영 감독 그리고 제가 네? 배우의 배우? 느낌으로 촬영한 뮤직비디오고 아. 재밌는 짤로 돌아다닐 만한 그런 부분이 많은 비디오예요. 어, 그런 비디오. 이제 성인 되시죠? 네. 그럼 NG가 아니라 어른인지 뮤직비디오로 가시는 게 어... 네. 네, 좋습니다. 네. 청취자분들이 이번 앨범을 어떻게 감상했으면 좋겠을까요? 어, 이번 앨범을 듣고 제가 정말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더 네. 알아줘야 된다 주면 좋겠어요. 네. 뭔가 많이 알아주실 것 같아요. 뭔가 저도 엄청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아, 고마워요. 왜냐면 그 앨범을 내고 라디오에 나오시고 이번에 또 바로 내기 직전에 나오셨으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성장 드라마를 그렇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트레이드엘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쯤에서 네. 라이브 맛집 원래원 트레이드엘님의 라이브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네. 뭔가 제가 봤을 때 아까 애착이 가는 곡이 지금 뭐해 라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혹시 그 곡인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지금 뭐해입니다. 뭐해? 곡 소개 살짝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 지금 뭐해 어. 입니다. 오, 지금 뭐해? 네, 지금 뭐해. 지금 뭐해 많이 하잖아요. 네, 너 지금 뭐해? 네, 지금 뭐해? 너 남자친구 생겼다며? 네. 그런 느낌. 그런 아 남자친구는 아니고 이제 지금 뭐해 뭐 만나자 아 만나자 좋습니다. 지금 뭐해 만나자 라이브로 들어볼 텐데요. 준비되시면 신호 주세요. 크, 네. 기대가 됩니다. 지금 뭐해. 그러면 CK님 파트도 나오나요? 어, 아니요, 잘랐죠. 아, 여러분들 이렇게 또 내일 꼭 들으시라고 네, 음원으로 들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아, CK 왜 안 나와 하는 분들 내일 트레이드엘님 지금 뭐해 들으시고 세이누님의 21곡까지 꽉 채워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가겠습니다. Let's 네. go. 아, 아. 지금 밖에 오픈 스튜디오에서 네. 환호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들리십니까? 환호하고 있는 거 맞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뭐 해? 앉아던데 지금 뭐 하냐? 나랑 전화하자. 그죠. 네. 트레이드엘님의 지금 뭐 해? 듣고 왔습니다. 청취자분들의 반응 비버 수달님께서 트레이드 뜻도 음색해봐. 네, 트레이드 뜻도라고 하네요. 큰일 납니다. 뜻도시. 7329님께서 트레이드 앨범 전국 재생 준비 완. 그래서 몇 시 발매라고요? 네, 6시 발매입니다. 6시, 오후 6시죠? 네. 네. 노래노래님께서 트레이드엘이 이렇게 감미로운 보컬을 하트 뿅뿅! 라고 하셨습니다. 아, 고마워요. 문서윤님, 오, 뭐야, 왜 이렇게 좋죠? 이선우님께서 트레이드 승훈씨, 오늘 라이브 솔직히 C급. 어. 문화재 지정 C급? 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뭐 해? 그러면 보통 세이누님께서는 지금 뭐 해? 라고 보내시나요? 관심이 있는데 약간 궁금할 때 뭐 하는지? 전 좀 다른 주제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떤 거죠? 그
그냥 뭐 좋은 노래가 있고 하면 아, 노래를 추천. 캡해서 보내면서 이제 은근슬쩍 약간 그러니까요. 근황을 체크하는 아, 지금 모에는 약간 티나잖아요. 네, 좀 그렇게 좀 이게 근데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건 좋아요. 아. 네, 지금 뭐해? 그냥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봐 주는 건 좋아요. 상대방이 하는 건 좋아하는데 나는 좀 들키기 네, 싫으니까. 저는, 네. 아 이거 노래 좀 좋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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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맞아요. 오. 근데 트레이델은 약간 공산인생이니까 그래도 좀 지금 뭐해? 맞아. 야, 어린 뭐 패기 패기는 지금 뭐해? 그냥 네, 어린 패기 물어보는 거죠. 네. 네, 저도 근데 점점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약간 세이 누나 쪽으로. 아유, 아, 아유 한참 멀었어, 한참 멀었어요. 한참 멀었어요? 아 그런가요? 한참 멀었어. 열심히 아, 따라오세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직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지고 벌써 다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디오를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에게 짧게 한 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네 제가 오랜만에 내일 6시에 러브메이즈라는 앨범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어, 불러주신 레오니 형 너무 감사하고 앨범 나오면 한 번씩 쭉 들어봐 주시면 네. 고마울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저는 오늘 오후 6시에 저의 정규 24년 만에 시네마라는 앨범과 함께 돌아왔는데요. 어, 네, 저희 20대를 담은 앨범이니 혹시나 비슷한 상처가 있으시거나 경험 있으신 20대들을 좀 안아줄 수 있는 앨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게 아까 들었던 노래가 Talk to me nice. 네. 네 아까 사실 그것만 들으면 20곡 더 굉장히 마렵거든요. 이제 듣고 싶어지거든요. 여러분들 트레이드엘님과 세이노님의 앨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스테이션 Z 원래 이름이 레원. 오늘은 세이노님 트레이드엘님과 함께 새 앨범 특집으로 방송을 꾸며봤는데요. 다음 주 원래원도 새 앨범 특집입니다. 바로 스탠다드 프렌즈의 프로듀서이자 새 앨범 웨더 리포트를 발표한 슬롬 행님을 모실 예정이니까요. 두 내향인의 뚝딱 케미가 궁금하다면 다음 주 방송도 만관부. 또 내일 이 시간에 방송되는 뉴퀴즈 온 더 스제 방송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끝곡으로는 지금 들리시나요? 세이누님의 시네마 더 아우트로. 뭔가 아우트로 느낌이 납니다.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늘 뭐 야식 먹고 잘 건데 여러분도 많이 드시고 살 많이 찌세요. 안녕.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있으시면 없으신가요? 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저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Yeah.